와, 생각이 엄청난다. 그 숨바지 크다가, 와, 저거 되게 큰, 와, 돌미나리. 미나리 해가지고 하자. 이따가 그, 멀대하고 같이 요리해 먹읍시다. 와, 진짜. 와, 향 진짜 끝내줍니다. 이렇게 봄날에는 진짜 찾아보면 다 먹거리예요. 와, 꽃가루 날리고 제가 지금 가까이서 이 큰 나무를 좀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당기는 게 안 돼가지고 어머 너무 예쁘다. 그리고 또 건너갔다. 아, 장화를 안 신었기 때문에 개울을 건널 수가 없어요. 제가 빠져가지고 야생화 이렇게 예쁘게 피죠. 우와, 꽃가루 날리는, 와, 너무 아름답습니다. 개울 물소리와 꽃가루가 이 개울을 따라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바람 부는 밑으로 쫙 흘러갑니다. 와, 저 멀 때도 저 언덕에 되게 많고 많지만 사양하고 고마니 고마리 고마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이 납니다. 니파리가 그 미군이란다 군 아저씨 삽처럼 생겼어요. 우리 등산 갈 때 이렇게 옆구리에다 차는 그 삽 있죠. 이파리 갖고 그 모양을 띈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어머, 쑥탐스럽다. 아이고, 천지가 먹거리. 순박이. 순박이 이렇게 많이 컸네요. 순박이도 한 주먹. 순박이 뿌리가 뽑았습니다. 이렇게 뿌리를 이걸 해가지고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인삼뿌리처럼. 쌉싸름하니 여기 엄청나게 그 순박이가 많은 곳인데. 딸기나무도 많이 하고. 아, 지금 가장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는 애기똥풀이에요. 황금색으로. 아, 우리 할머니가 떠나버린 이 집. 아, 여기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옆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저번에 그 옆마을에서 불이 나가지고 오는 길에 들려봤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네 그 사고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, 아휴, 고생만 하시다가 그 착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여기는 집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하지를 못하고 가셨는데 너무너무 짠해. 너무 속상했습니다. 깊은 저 끝에 산이 우리 마을이에요. 일단 빨리 우리 바보 지금 혼자서 지금 농사진이라고 정신없는데 저는 지금 와가지고 촬영 좀 끝내고 가려고. 그렇지 않으면 또 일을 시작해버리면 이제 촬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. 이렇게 뭐 기계가 말을 안 듣네. 꺼지질 않네. 계속 짓고 싶나? 카메라가 왜 꺼지지 않지?